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인의 박 원장입니다. 네, 저는 직원은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게 돼서 언니랑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제가 진 선생님을 만나서 부동산 지인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더 많이 얻어가지고 지인에 몸담게 됐습니다. 포지션이 조금 달라요, 두 분이서. 그쵸? 한 분은 전업 투자자이시고. 원래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아, 잘 돼서 나오셨군요. 이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그 목표가 설정된 게 이제 도달이 돼서 파이어족으로 전향을 했죠. 아, 부럽습니다. 아,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파이어족 경업 투자자이죠, 두 그렇죠. 분. 저는 경업으로 하고 있죠. 네, 본업과 투자를 같이 하고 계신 그렇죠. 네네.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좀 투자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 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지. 팀장님은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까 이제 질문을 제가 추가로 드리지 않았던 거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왜 언정이랑 우리가 처음 알고 몇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예. 나서 봤어.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은 비슷했잖아요.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길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이 지인이라는 회사에 들어오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강사 쪽으로 빠진 케이스고 얘는 투자자 쪽으로 빠진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돈 만났는데,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보니까 결과물이 달라요, 솔직히. 왜냐면 얘는 그 사이에 계속 투자를 해왔고, 저는 이제 지역을 분석을 하고 이제 좀 알고 나서 투자를 한 케이스였으니까. 부러웠어요. 아, 저는 언니가 부러웠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드립다 실전으로 옮기고, 실패하고, 실전하고, 실패하고. 이걸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데이터를 하고 있어요. 잘 됐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시너지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하시는 분들 따라다니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던 게 제가 지인을 만나고 나서 인사이트가 훨씬 넓어졌거든요. 그리고 남 따라다니지 않게 됐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진입. 네, 선진입은 기본이고, 왜저 사람들은 저기 가서 투자를 하지? 이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임장 가면 궁금하던 게 항상 제가 가면 늦게 왔대요. 왜 늦게 왔지? 따라가니까. 당연히 늦죠. 누가 앞에 선두주자가 있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가면 늦게 왔대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가격이 2, 3천 오른 가격으로 나오고. 그래서 왜난 맨날 늦지?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 되나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정규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진 선생님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예측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돼서 정말 좋아요. 아, 그럼 지인을 만나고 파이어적으로 은퇴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은퇴는 먼저 했었어요. 사실 저는 상가로 먼저 투자를 해서 월세를 세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주부는 다들 그런 그렇죠. 이제 월세 특히 로망이지.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욕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시세 차익 그리고 우리의 자본 소득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파이어족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표가 됐었는데 아 제가 어느 정도 달성하면은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이루어져서 제가 전업 투자로 한번 정말 미친 듯이 이번에는 경업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쫓겼어요. 새벽에 많이 쫓기지. 잠도 못 자고 거의 두세 시간. 저도 이제 중개사를 먼저 따고 이게 일하면서 땄거든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거기다가 데이터를 만나니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실패하고 이제 우리가 머리로 그냥 들이받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머리를 쓰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뭐밥안 먹어도 배부르시겠네요. 아까 밥 먹고 밥도 잘안 왔습니다.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밥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상승 시장에 타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현장에 가면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몰라서 못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나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근데 없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인이라든지 또는 데이터나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럼 팀장님이 보시는 박 대표님의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언정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따벌총을 다다다닥 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명의나 요즘에 자금이나 그리고 저는 시간, 이렇게 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조건이죠.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좋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냥 좋은 거 하나, 그냥 좋은 거 몇 개 이런 스타일. 이제 언장이는 이제 아무튼 전업 투자자이신 분들은 왜 단타치기, 작은 갭으로 단타치기를 다다다다다다 이제 이런 스타일.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물론 큰 것도 하시죠. 좋은 것도 합니다. 아, 그렇지. 너무 짧게 보시네. 하고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짧은 것도 한다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빠요. 네, 정말 항상 매일 매일. 언니야, 내 이제 이거 하고 안 한다, 질난다. 그래, 다음에 만나고 쓰면 또 열심히 또 뭘 돈을 써오고 있어. 계속 물건이 나오는 걸 어떡해요. 좋은 물건이 눈에 보이고 그 지역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그 타이밍에 데이터를 봤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빠르게 좀 돈을 회전시키는 그 스타일. 뒤로 더 빠르게 회전시켰죠. 네. 아. 그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도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거기 되면 이제 편안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더 오를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이 보는 팀장님의 투자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게 자기 기준에 맞아야 딱 투자하시는데 사실 성공 확률이 좀 높았죠. 그래서 저는 아, 좀 배울 점은 저는 막 들이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 들이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언니는 이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원주. 네. 네 그래서 거죠? 저는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서로 얘기를 많이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죠. 들이대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같이 부동산에 간 적이 있어요. 좀 쪽팔릴 때가 있어요. 너무 들이대고. 언니 창피하다고 말해주세요. 물건에 대해서. 그 다시 창피할 때가 있어요. 언니 창피하다고. 여기 서울 방송이에요. 아, 그런데 부산 아닙니다. 서울 방송이 어디 있어? 네. 서울 방송 없대. 여기 서울 방송 전국구라고. 네, 우리 전국 방송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갔는데 제가 그때 계약을 할 때였어요. 연장에서 옆에서 깎아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거기 뭐 있던데. 이 부산이 빼줘도 되겠구만. 정말 내가 언젠가 그냥 할게. 너무 창피하시는데 저는 곰팡이 피고 누수 있는데도 깍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주까지는 아니었고. 그렇지. 대한민국 주부잖아요. 대한민국 주부의 메리트가 뭘까요? 들이대는 거? 네, 깎아야죠. 깎아보는 거? 네. 일단 우리는 깎지. 네, 깎아야 깎고 시작해야죠. 아, 일단 들이대고 깎아야죠. 이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그렇게는 못해. 뭐네? 저는 뭐 하는 스타일인데 수익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나는 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를 줄 테니 당신이 내 요구사항을 두 개 달라. 약간 나는 좀 딜이 이제, 안 돼. 딜이 좀 나 옛날에 이렇게 부산에 집을 팔 때 너무 집이 안 팔려서 2년 그때 걸려 안 팔렸는데 이제 느낌이 상승장이 이제 부산이 이제 꺾여서 반등할 때 상승장이 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희한하게 집을 보러 오고 집이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금액을 이제 다운 시켜서 내놨어요. 그랬는데 안 팔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이 사러 왔어. 중개사 분이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3억 3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거 서장님이 3억 3천에 브리핑을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니까 책임은 지겠다. 이 가격에 사는데 가격은 깎지 말아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같이 집을 보러 오신 분이 500만 원만 빼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소장님 지금 부산 이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저도 지금 이게 필요로 해서 집을 파는 건데 가격이 오르는 건 확실할 것 같고 소장님 이 손님이 안 하시면 그 손님 앞에서 그랬어요. 이 손님이 안 하시면 다음에는 3억 5천으로 브리핑해서 손님 모시고 와주세요. 그렇게 정교하시나요? 보는데, 네. 보는데. 그래서 그분 10원도 안 깎고 나는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딱. 네, 이렇게 논리적인 여자라니까 전세 못 맞추잖아요. 그럼 그 매도분한테 이자를 줄 테니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때 그래 팔고 제가 다른 집을 갔어요. 근데 하루 만에 2천만 원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른 집을 봤지. 2천 올리고는 하루 만에 2천 올리고는 못 사겠더라고. 그분이 잔금을 좀 빨리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 중도금은 1억을 드리겠습니다. 2천 깎으시죠. 이렇게 지금 한다면 제가 바로 돈 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2천 딱 깎고 계약을 전 했고 중도금 그냥 차라리 많이 밀어 넣어 드렸죠. 저는 그런 식으로요. 난 약간 언니 돈 많으시네요. 아니야. 그래서 연끌을 했어. 아까 왜 하고 싶으면 연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언니 돈 좀 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전 돈이 없어서 최대한 어쨌든 짧게, 그냥 그런 식 나는 짧게 지고 갑니다. 나는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나는 그걸 뭐네.
이렇게 들이를 못 대. 어떻게, 아, 어떻게 하면 들이댈 수 있어요? 들이대는... 돈이 없으면 네. 항상 저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배가 고프면 못할 게 없잖아요. 언니 돈이 많으시고 돈이 없고 대한민국 주부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돈을 좀 작게 드리고 또 시간을 많이 버는 스타일이라서 최대한 또 매도자분 이제 의향도 맞춰드리면서 또 이제 제조건도 같이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뭐 언니처럼 전세가 안 맞춰진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이제 이자를 드리든지 아니면 저는 세입자한테 이자를 줘요. 네. 세입자한테 원하는 전세 가격을 정해놓고 이제 보통 좀 이자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요즘 또 이율이 올랐으니까. 최근에는 그치. 전세 이자가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또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바꿔준다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최대한 많이 배려를 해드리죠. 나 그거는 정말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언정 씨가 그때 왜 그 요즘에는 뭐 오래된 빌라 이렇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좋지 않잖아요. 네. 주차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주차 때문에 클레임이 네. 들어오는 거죠.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언정이는 1년 동안 주차비 지원해 주던데? 네, 저는 주차비도 쏩니다. 세입자분한테. 네. 근데 보면 전체 가격에 1년에 주차비에 맞춰 솔직히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뭐 5만 네. 한 달에 5만 원이면 맞죠? 네. 한 1년이면 60만 원이니까 그 정도 주고 그냥 내 원하는 전세 금액을 받겠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풀피를 냈죠. 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은 요즘에는 주거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조건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차 그리고 보통 요즘 신혼부부도 차 두 대씩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요령이 생겨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춰서 나가는 거죠.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총 투자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투자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투자한 거는 4년 정도인데 제가 좀 속상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월세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아이들 학원비를 벌고 싶어서 월세 투자를 했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아파트 상승 여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공부를 정말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똑같이 다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는 이제 한 3, 40억 벌고 있고 나는 10억밖에 안 돼.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의지가 불타오르죠. 그래서 의지가 불타오르면 좋은 거지. 네. 저희는 또 보이면 달려가야죠. 그래서 네.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계기로. 그러니까. 저는 한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고 이렇게 부동산을 알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더 좋은 케이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부동산에 이제 투자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알고 이런 사람보다 저는 데이터를 먼저 부동산을 가지고 접했잖아요. 부동산을 데이터로 먼저 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이제 투자나 이런 부분을 접한 케이스라서 별로 선입견 없이 이제 데이터를 그냥 저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면서 계속 분석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도 저는 또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뭐 활동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앉아서 이게 선품을 다 팔고 이렇게 딱 바로 움직여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는 스타일. 좀 깊게 이렇게 쭉 판 다음에 한 방에 착 가는. 팔고 거꾸로에다가 바로 점프. 네, 뛰어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쏘시진 않고 딱 꼬르고. 타겟팅. 그러게 맞죠. 이게 뱀이 이렇게 개구리 이렇게 딱 보듯이 보고 있다가 촉 이렇게. 저는 그런 스타일. 많이 못 움직이니까. 근데 박 대표님은 그게 그럼 되세요? 이게 막 계속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네, 그 사이클을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 때부터 생각을 한 게 저는. 통장 풍차 돌리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왜 다달이 10만 원씩 넣어서 1월에도 적금을 하고 2월에도 적금을 하고 3월에도 적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도 1월에도 투자하고 2월에도 투자하고 3월에도 투자. 이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 모토가 이 사이클을 잘 돌려야지 현금 순환 흐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나고 옆으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선 투자가 되는 거죠. 흐름 투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본 흐름 투자가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 흐름 투자와 자본 흐름 투자를 믹스시키면 저는 그것만큼 더 안정적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전세 레버리지도 있고 저는 또 사실 수익률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아파트 이제 시장을 배우고 싶어서 부동산 시장을 배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상가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땅값이나 그다음에 상가 또 상업지 또 이제 땅의 평당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동네를 가면 이거는 평당 얼마지? 이 아파트는 얼마지?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상가는 얼마지? 이게 항상 제 머릿속에 처음에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물어봤을 때 이거보다 이 앞에 게 상가가 더 싸요. 그럼 얘를 사야죠. 그 선택을 딱 나는 아파트만 하겠다 또는 재개발만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때 갔을 때 그 시장에서 제일 싼 걸 사면 수익은 반드시 나더라고요.